출시가 한 달도 안 남은 배틀필드 2042, 2주 전에 진행된 오픈베타 이후 얼마나 바뀌었을지 이번에 공개된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.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배틀필드 2042 오픈베타는 8월에 개발된 버전이라 합니다. 개발, 테스트 중인 것들 최대한 쳐내고 확실히 돌아가는 기능들만 넣어 최대한 많은 플레이어가 돌릴 수 있게 하는 작업인 가지치기를 8월에 진행했고 지금도 열심히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러도 인터페이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 보면 진짜 출시를 맞추려고 이런저런 노력하는 게 보이죠? 완성도는 확실히 베타보다 많이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하게 작업하는 거 보면 출시일에 어느 정도의 버그는 감안하시죠.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베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인터페이스와 스페셜리스트 시스템. 먼저 가장 말이 많았던 인터페이스를 보자면 드디어 각종 경험치가 오른쪽이 아니라 정중앙에 뜨는데 옆에 상자가 깜빡거리는 거랑 애니메이션이 딱 배틀필드 3 같은 느낌이네요. 그거랑 장비 파괴, 거점 점령 같은 아이콘도 다시 돌아왔고요. 그리고 베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핑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예정이고 나침판도 조준하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수류탄 표시도 제대로 된다고 합니다. 또 팀원과 소통할 수 있는 커머로즈 시스템, 다른 인터페이스와 달리 확실히 직관적인 모습입니다. 고맙다, 치료, 탄약이 필요하다, 또 어디를 공격해라 같은 기본적인 기능부터 돌격하라, 알겠다, 빠져라 같이 기분 내기용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. 특히 귀엽기만 하고 멍청했던 레인저에게 어디로 가라, 날 따라와라, 작폭 기능까지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좀 개선이 되긴 했네요. 다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보기 쉬웠던 전작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. 거점 위치도 한 번에 볼 수 있게 변경되었는데 이건 또 화면을 너무 가린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배틀필드 4 이후로 상세한 인터페이스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정발 때 개인 입맛에 맞게 설정 가능할 겁니다. 그리고 미니맵 크게 보기가 안 돼서 당황하셨던 분들 아마 더 당혹스러우실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전작과 동일하게 맵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확장 맵 당연하게 나오겠지만 개발사 말로는 성능 문제 때문에 조기 접속일에 이 기능이 구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네요. 뭐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이동해서 실시간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지 왜 성능 이야기를 하면서 미니맵 확장 기능이 조기 접속일에 구현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. 전작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일반 출시일엔 당연히 나오겠지만 조기 접속일에는 구현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. 또한 한국 게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공지사항 같은 인터페이스는 크기와 빈도를 줄였고 계속해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당연하지만 베타에 없었던 로드아웃 시스템, 배치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부착물을 원하는 곳에 넣어서 플러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부착물 설정이 계속 초기화되는 건 고쳤다고 하고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특정 무기로 킬을 해서 부착물을 언락하는 시스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스페셜리스트 시스템에는 개편이 없었습니다. 개발진에게 따르면 출시된 스페셜리스트가 10명일 거고 배치하기 전에 분대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를 고를 거라는데 공방에선 어림도 없죠? 다만 특이한 점은 라운드가 시작될 때 이런 자그마한 연출이 있는데 나쁘진 않지만 뭔가 무게감이 없는 느낌이네요. 아무튼 스페셜리스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, 팀플레이의 부재와 피아식별 문제는 그렇게 크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. 일단 팔크의 주사기가 아군을 치료하기 더욱 쉬워질 거고 소생도 더 빨라질 거라 합니다. 또 인터페이스 개편으로 누가 치료 혹은 탄약이 필요한지 제대로 보일 거라 하고 수송 어시스트, 제보급, 스팟 점수와 같이 아군을 도와줘서 얻는 점수도 제대로 얻을 수 있어 팀플레이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조금은 개선되긴 하겠네요. 근데 피아식별은 10m 안에 있는 적 위에 아이콘이 뜨고 아군 아이콘은 벽에 가려도 잘 보이게 변경. 그리고 적 병사에게 적용되는 조명 효과를 조절해서 발견하기 좀 더 쉬울 거라 하는데 기본 복장이 진영별로 달라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네요. 그 외 궤도 맵에서 장비 수가 2배로 늘어나 총 8대의 지상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장비 탑승, 하차 애니메이션은 짧아지거나 삭제될 예정, 엘리베이터는 제대로 작동할 예정, 또 플레이어는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넘어갈 수 있지만 전보다 점프를 자주 할 수 없고 본만 있는 서버, 지역 밖에 있는 서버로 매치메이킹 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게임이 끝날 때 가장 높은 점수의 분대 모습 보여주는 건 전작에서 조금 더 달라진 느낌이네요. 딱 보면 특정 스페셜리스트를 강조하려는 모습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스페셜리스트 시스템이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진 않네요. 스페셜리스트 나머지 5명도 이제 다 공개되었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베타보다 덜 완성된 느낌입니다. 아무튼 신규 무기인 12의 모토, AC-42의 모습, 썬댄스의 특수 능력인 스마트 폭탄 모습도 보입니다. 개인적으로 스페셜리스트 중에 매력적인 애들도 없고 이 시스템 자체도 불호인데 그냥 커스터마이징으로 애들 얼굴 가리고 돌아다녀야겠네요. 베타 후
변경된 것들도 뭐 당연히 있어야 한 것들을 보여준 거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발이 급하게 되고 있다는 인상도 많이 받았네요. 나오면 재밌게 하겠지만 역시 출시 후 1년이 지날 갓겜이 되는 배틀필드의 공식을 이번에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. 이제 출시가 별로 안 남은 배틀필드 2042.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? 이것저것 개선하는 건 좋은데 아쉬운 부분도 많네요. 아무튼 전 지금까지 코바일이었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